오늘은 2년이 벌써 됐네요. 치실의 올바른 사용법과 치실로 셀프 잇몸 치료에 대해서 2년 전에 올린 영상이 떡상 받은 게 있습니다. 3만 6천을 달려가고요. 좋아요는 195개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몇몇 댓글에 맞는 손잡이 치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고고! 치실을 아주 열심히 했더니 치과쌤이 칭찬해 주셨음. 또 어떤 분께서는 톱질하면서 빼는 것도 괜찮나요? 그러셨고요. 또 어떤 분은 치실 쓰다 보면 치아 앞면을 따라 실이 잇몸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잇몸 건강에 영향이 없나요? 그러셨습니다. Y자형 치실은 몇번 사용 가능할까요? 일회용인가요? 이렇게 또 댓글을 다셨습니다. 아, 재밌는 분이 한분또 댓글을 다셨습니다. 너무 늦게 봤다. 손잡이용으로 억지로 집어넣고 뺐다가 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이런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치아는 타이트한 부분도 있고 벌어진 부분도 있는데 그럴 때는 차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시다 보면은 어느 날이 몸이 튼튼해지고 또 요령을 아시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일자로도 하고 사선으로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또 댓글을 적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거기에 맞는 저희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넣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말씀을 아직 못 드렸는데, 댓글에 어떤 분이 이걸 깨물면은 잘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그걸 알려드리려고요. 이것을 이렇게 톱질하듯이 이렇게 그냥 탁 넣으면은 이 몸에 닿아서 잇몸에 상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톱질하듯이 늘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위에 이를 살짝 이렇게 물면서 살짝 물면서 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시다 보면은 요령이 생깁니다. 넣고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넣으셔서 이쪽 들어가는 데까지 또 이쪽 들어가는 데까지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이건 치실 잇몸 마사지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공간이 없으신 분은 어리신 분, 또 선천적으로 잇몸이 탄탄하신 분들은 또 이까지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들어가는 데까지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긴 잘안 나오죠? 이렇게 뽑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앞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저는 이거 미국에서 산 건데요.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90개에 한 5천원 정도 하거든요. 키즈 거는 또 다른 포장으로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키즈 거를 사가지고 같이 처음에 해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혼자 할수 있게끔 체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강추합니다. 그리고 실이 탄탄해서 오래 써요. 그리고 사용하시고 버리지 마시고요. 흐르는 물에 헹궈서 그 공기 잘 통하는 데에다가 말려서 또 쓰시고 실이 끊길 때까지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화장실에 놓고 이렇게 칫솔도 화장실에 놓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밖에 공기 잘 통하는 데 놓으시고 가끔 소독해 주시고 그러면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또 뵐게요.